오늘은 업장에서 이렇게 양배추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남겨보겠습니다. 사실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갈변이 되거나 색이 바뀌거나 그런 현상들이 많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색이 지금 조명 때문에 그런데 이 하얀색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관을 하다 보면 갈변이 오거나 좀 오래돼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제안하는 방법으로 손질하거나 보관을 하시면 일주일 정도? 일주일까지 좀 무리고 한 5일 정도까지는 안전하게 이렇게 색이 안 변하게 보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드 재료라고 하면 보통 뭐 이런 어린잎이나 로메인이나 치커리 같은 걸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하지만은 이런 이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으깨면 상처를 입어가지고 금방 이렇게 상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지만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꽉 압착을 해도 유연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배추만의 장점을 조금 이용한다면 양배추를 오래 보관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그러면 손질부터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업장에서 양배추를 자르실 때 이런 채칼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렇게 채칼을 가지고 양배추를 아주 가늘게 이렇게 잘라 주거든요. 가늘게 잘라 준 후에 이런 소쿠리로 물을 일단 담궈 가지고 한 두 번 정도, 최소 두 번 정도 헹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배추를 이렇게 밀게 되면 아무래도 잘리면서 양배추 즙이 나오거든요. 그 즙을 제거하셔야지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두 번 정도 물에 담궈 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헹궈 내십시오. 밑에 볼을 하나 받쳐 가지고 헹궈 내시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그리고 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 압착입니다. 이렇게 비닐봉지에 넣으셔 가지고 이렇게 압착을 하거든요. 보통 압착을 하게 되면 이게 막 양배추 다 부러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압착을 해도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양배추만의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보관을 하신다면 길게는 5일 정도, 이건 냉장고 컨디션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5일 정도 보관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경제적인 요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한돌! 자취하시는 분들도 야채가 먹고 싶다. 그런데 그때그때 썰기 좀 힘들잖아요. 그때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하셔가지고 조금씩 소분해가지고 두시면 일주일 동안 샐러드를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특별한 거 없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